네, 저희가 또 준비한 질문들 좀 먼저 할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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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상반기 콘서트 중에서 가장 기억이 많이 나는 지역과 그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? 뭐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네. 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지역은요, 그 목포. 목포가. 목포, 네. 사실 다른 멤버들도 다 똑같이 생각할 것 같은데, 그때 비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태풍이 와가지고 당일날 못했어요.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헛걸음 하시고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네. 그쵸. 그런데 결국에 공연을 그럼요. 했죠. 했죠. 네, 약속을 지켰습니다. 정말 감사하게도 또 네.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. 네. 네. 또 기억에 남는 네, 또 있어요? 저 또한 목포가 네. 제가 목포 출신이다 보니까 네. 아무래도 이제 목포에서 금이 환영하는 느낌으로 좀 목포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 그게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, 저도. 네, 저 목포의 딸 네, 성현의 네. 이야기였습니다. 네. 자, 또 기억에 남는 네, 지역 있으면 또 아무래도 네. 본인의 고향인 다 고향에서 추억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. 저도 광주의 딸인데요. 광주 갔을 때 많은 환영을 받아서 너무나 뜻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숙경 씨는 기억나는 동네 없어요? 네. 기억나는 도시. 네.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첫 번째 콘서트였던 네, 저는 서울 콘서트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즐겨 주셨던 첫 번째 콘서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송가인 씨. 네. 저는 광주 콘서트. 네. 6시 공연. 이 가장 그때 가장 텐션이 좋았던 때라고 생각했어 가지고 네. 근데 정말 방방 뛰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시간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 보니까 네. 정말 큰 감동을 받았군요. 네. 네. 혜경 씨도 있어요? 네. 아, 저는 아무래도 저의 고향인 수원이 기억이 남는데 제가 이제 또 그냥 일반인으로 살다가 또 이렇게 큰 공연에 쓴 거를 이제 또 가족들이 많이 보게 돼가지고 약간 좀 감동을 많이 먹었던 그런 좀 기억에 남는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감동을 드셨어요? 네, 많이 먹었던. 네, 잘 드시더라고요. 네, 좋습니다. 네.